떴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오힘의 최지우 씨를 소개합니다.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그녀가 드디어 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지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주 게리라 데이트 주인공 최지우 씨입니다. 최지우 씨 정말 화끈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신청거리를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그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팔짱 끼고 출발 외쳐봐도 돼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너무 황홀했어요. 좀 안 맞는데요? 자, 최지우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이번에 이제 아주 재밌는 영화 찍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제목이? 좋아해줘. 좋아해줘. 최지우 네. 씨의 7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데요. 역대급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입니다. SNS로 사랑을 키우는 세 커플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린 작품인데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그러시겠지만 영화 재밌나요? 엄청요. 엄청요. 아, 자, 이날 추운 날씨였는데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는 제가 좀. 예. 인물로 처음 보신 겁니까? 네,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지만 그래도 한번 눈빛 교환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보세요. 추워서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됐나요? 흔들리지 않는데? 평범. 아, 비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열받으셨네. 아, 이번 장난치는 농담하시는 거고 실제로 보니까 어떻다 이 느낌을 한번 생생하게 전해주실까요? 자, 보자마자 네, 네. 여신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스에서 방금 온 것 네. 같다. 예. 남자친구 정말 잘 뒀어요. 아, 정말 목석 같은 남자친구를 뒀습니다. 무슨 과라고 그랬죠? 아, 저는 지구 시스템 것 같아요. 여배우 최지우가 우리나라 지구 시스템 과학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대지진. 대지진 또 하군요. 정답입니다. 지구를 뒤흔드는 지우 여신의 힘도 지진이고 팬들도 지진이고 어디가 제일 예쁘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 여학생은요 눈빛으로 말을 합니다. 너무 떨리는구나. 너무 아래로 훑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훑어보지 마시고 쭉 보세요. 오, 말을 못해요. 이럴 땐 한번 안 해주세요. 우리 언니가 한번 안 해주세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근데 죄송한데요. 한국 사람이죠? 한마디도 아니잖아. 일본 사람이죠. 끝내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최지우라는 여배우만의 매력 솔직하게 뭐예요? 좀 옆에 붙어서 얘기해볼까? 조금만. 진짜 좋아하시다. 보세요. 밀당 좀 하는 최지우 씨. 이 남성 팬 개탔습니다. 잠깐만. 아, 이분 뭐 하시는 어, 분이세요? 배우라고? 예, 배우예요? 지금, 아, 네, 배우. 연극 아, 배우라고 하는데요. 아, 그럼 대선배님이시네. 예, 지금, 아, 이런 겸상할 짬이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최지우 씨 작품 중에서 재밌게 봤던 작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천국에 대한 역시나. 아, 이거 언제 쪽 건데? 그거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기억밖에 안 나요? 그게 너무 세요. 아, 배우 아니시겠습니까? 준비하시고, 하이, 큐! 자, 연기를 펼칠 기회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거야! 외모는 조금 달라도 박력만큼은 비싸군요. 나중에 네,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조심히 돌아가세요. 장갑 한번 사드릴까요? 장갑? 아, 손 추우신데? 오케이, 어, 자, 실인소는 장갑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팬분들께 장갑을 사주기로 했는데요. 사주시는 거 어떨까요? 어, 그럴까요? 최지우 씨가 장갑을 사주신대요. 일단은 우리 뭐 한류 여신이잖아요. 예. 이런 여신한테 선물을 받는다 정말 기분이 좋겠죠. 아, 역시 좋습니다. 최지우 삼행시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갈까요? 가볼게요. 자, 생각할 시간 네. 3초 드리겠습니다. 최... 자, 갑니다. 최! 최강의 미모를 가진 오. 지! 지성도 겸비한 잘 나와. 우리 지우 누나 사랑해요. 최고다 최고다. 맘에 쏙 드는 삼행시 최지우 씨 격하게 기쁨을 표출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강추위까지 높게 했던 팬들과의 뜨거웠던 거리 데이트 실내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더 나눠봤습니다. 벌써 데뷔 20년이 넘으신 거죠? 20년 차 됐을 때 지금부터는 최지우 씨의 지난 활동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 23년 차 최지우 씨의 배우 인생 그래프를 함께 그려봤는데요. 네. 첫사랑 때죠, 이때가? 그쵸, 그쵸. 네. 때는 보면 너무 민망해요. 국민 드라마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40점 정도. 40점 정도. 40점으로 네. 오신 시절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97년. 올가미 영화 강한 인상을 남겼던 영화 이거 생각보다 이거 되게 저 진짜 사랑, 재밌게 봤어요. 사랑 많이 받았어요. 예, 영화계에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하셨던 작품이죠. 네. 자, 그 세기의 명작 겨울연가. 겨울연가 빼놓을 수 없죠. 아, 2002년 아, 겨울연가 점수 좀 많이 주고 싶어요. 예, 예. 쭉 올라가 볼까요? 쭉쭉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쭉쭉 한번 가보죠. 한번 점수 한번 쓸까요? 야, 겨울연가 100점 아니냐
90점 갑니다. 90점, 90점 정말 좋습니다. 많더라고요. 이것도 2003년. 아, 이거 이야, 아, 천국의 계단. 네, 예, 그래프가 내려올 줄은 모릅니다. 네. 90점으로. 수상한 가정부도 저는 되게 좋아한 작품인데 네. 2014년은 시청률 요 가운데쯤 면에서는 조금 그랬으니까. 살짝 아쉬워서 네, 살짝. 최지우 씨의 연예계 생활에서 예능으로 친근함으로 많이 다가갔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같이 살짝 위에 네 이런 것 2014년 당시에 겨울연가 인기를 누렸다고 생각한다. 아니 뭐 언제는 뭐 두 번째 전성기라며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16년 좋아해줍니다. 이거는 미리 이제 예상을 해보고 붙이는 건데 여기 아~ 그러니까 이게 대충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승승장구하는 느낌이죠. 아, 얘 좀 너무 속상하다. 자, 결국 쭉쭉 뻗어나가는 그래프로 완성시키는 네네, 최지우 씨. 긍정적인 마인드가 배우 생활의 원동력이겠죠. 올라오셔서 늘 한결같이 행복하게 이제 작품하고 계신 걸로. 그럼요, 한결같이. 네. 아니, 최지우 씨는 작품에서 이제 제외하는 배우들이 유독 많습니다. 잘 생겼다. 이분들 중에 또 한 번 작품을 함께 한다면. 네,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친구이다 보니까 정말 쉬면서도 정말 친구 야야 하면서 되게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 이번에 같이 했던 상윤 씨도 너무 좋았고 병원 오빠랑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자, 또 싶어. 있죠? 네, 다. 진짜? 다. 와, 신현진 씨도. 영상 편지 보내실래요? 아니면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하실래요? 뭐 굳이 뭐. 그리고 또 이제 신현주 씨 옆에 우리 여자 MC 이다희 씨 계시잖아요. 네, 네. 저번에 그 최지우 씨가 지난 인터뷰 때 이런 차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못 쓰는 휴지통을 샀다고 저한테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선물로? 네. 안 줬어요. 어쨌대요 그거? 지금 여기 있어요. 아, 이다희 씨가 예, 너무 늦게 진짜 아니 그건 그냥 제가 그냥 그래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할 땐 언제고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미안하죠. 이다희 씨를 대신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미안한데. 편지까지 주셨는데. 아, 진짜. 오, 다희 씨가? 지원이 저 다희예요. 선물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시는 영화 좋아해줘. 잘 되시길 뒤에서 응원할게요. 그리고 다희도 좋아해줘. 요. 플러스 우리 연애가 징계도 좋아해줘. 요. 야, 홍보 다 해주셨네요. 센스도 있고. 아, 이번에는. 이거 답장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영상 편지 이거 정말로. 잘해준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나 진짜 어떡해.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답장 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연애가 준 게 좋아했죠. 좋아했죠. 시작을 같이 가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녀 최지우 씨.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데이트 나눴습니다. 영화 대박 나시고요. 다음번에 더 반가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